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바오쌤이 농원 시골집에서 튤립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튤립꽃이 바오쌤이 농원에 한 400송이에서 500송이 정도를 심어놨는데요. 지금 한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이고요. 보세요. 꽃 모양도 다 다릅니다. 이게 은근히 튤립꽃이 예뻐요. 그림 같고 그렇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쫙 해서 바오세미 농원의 튤립을 이 장소가 쫙 튤립이 피어 있는 장소랍니다. 예쁘죠? 은근히 예뻐요. 다음은 앵초꽃이랍니다. 바오세미 농원에 앵초꽃이 있는데 앵초꽃이 꽃피면 은근히 예쁘답니다. 앵초꽃을 텃밭에다가 심어놨더니 하나하나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예쁩니다. 다음은 무스카리꽃입니다. 텃밭에다가 야생화 키우기 텃밭에다가 무스카리를 심어놨더니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알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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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이거는 씨앗으로도 잘 되고요. 나눔이 엄청 많이 되는데 이쪽에도 한참 언두막 옆에 많고 텃밭에 많고 어디다 심어놨느냐면 텃밭에. 예쁘죠? 자세히 보세요. 텃밭에다가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많이 무스카리꽃이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꿀벌이랑 꿀벌은 다 여기로 몰려온 것 같고요. 무스카리꽃을 텃밭에다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쫙 있습니다. 우리 집 텃밭에는 만능 텃밭이랍니다. 여기에 무스카리꽃 예쁘지 않나요? 쫙 하면서. 쫙. 다음은 할미꽃. 또 많지만 매발톱꽃 찍어드리겠습니다. 매발톱 모종 키우기입니다. 이게 씨앗 뿌려가지고 매발톱을 보라색, 노란색, 하얀색 씨앗 받아서 뿌려놨는데 요게 표시가 난답니다. 잎사귀가 하얀 거는 하얀색, 잎사귀가 빨간 거는 분홍색,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도 있답니다. 어디다가 지금 심어놓고 있느냐 하면 이 모종이 지금 3년에서 6년 된 모종들인데요. 여기 쫙 지금 텃밭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텃밭에다가 이렇게 매발톱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간격은 여기가 쭉 텃밭에 매발톱 심어놓는 곳이랍니다. 여보, 당신도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포트에 있는 거를 텃밭에다가 쫙 심어 놓고 있습니다. 텃밭 농사, 야생화 키우기, 정원 가꾸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텃밭에. 이상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오쌤입니다. 매발톱입니다. 까치들이 막 오네. 우는 게 아니라 합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영상 끝!